3시 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에 시장 큰 그림 그려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상승 탄력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대한 판단을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내려봐야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한마디로 좀 연준의 선물이 좀 내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지금 분위기에서는 또 선물이 웬 말이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사실 6월 달에 폭락을 했고 10월 달에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6월에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컸고, 물론 10월 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6월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10월 달에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또 폭락을 했고 신흥국이 특히 안 좋았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지 않을까, 중립금리가 아직 멀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더욱더 강하게 올리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 때문에 상당한 폭락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또 파웰 연준 의장이 미국이 지금 중립금리에도 가까워졌다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주식시장도 결코 버블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지금 상태는 적당한 정상 수준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이제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 3월에 어차피 이제 이번 12월에는 올리겠죠. 올리겠지만 내년 3월에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신흥국의 주식 투자 매력도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결국 달러 약세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좀 좋은 선물을 줬다. 이제 남은 건 물론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좋은 또 협상 결과인데, 물론 그거는 이번 주말에 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좀 기대감은 높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 지금 좀 시장 밀리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 수매수는 좀 들어오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에서 내년도에 좀 반도체 매출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아마 그 영향 때문에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밀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종목을 고르실 때 지금 대형 수출주들이 이런 이제 요인들로 인해서 좀 모멘텀이 그동안 부족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좀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가 화학, 또 전기전자, 오늘 또 증권주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권주 같은 대형주 좀 중심으로 해서 일단 좀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비중은 좀 늘려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장 임박한 G20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리고 내일 있을 금통위 결과도 일단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조금은 옷장들어 짙어지는 느낌이긴 한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종목 파겠습니다. 종가 공략주 시간이고요. 강장훈 본부장과 매일 만나고 있죠. 만나러 갑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스마트 리뷰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바이오스마트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화장품 사업과 바이오 제약 사업, 기타 여러 가지 스마트 조명이라든가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도 상반기 30% 성장에 이어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4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합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을 예상했을 때 제가 한 주가 PER 10.5배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3년 평균 PBR 1.6배 적용했을 때 5,800원에서 7,000원 사이 밴드의 밸런스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가 4,650원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마트 계속 저희는 가지고 갑니다. 4,650원선 목표가고요. 새로운 종목 내다볼게요. 오늘의 종가에는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STI를 준비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어 설비 내에 공정 장비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해주는 중앙 가스 공급 장치 CCSS를 계속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모두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경쟁 업체로는 한양 E&G가 있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CCS 매출 해외 고객 확대입니다. STI의 주력 제품인 CCSS 공급을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는데, 이미 올해 상반기 중에 메모리 업체인 YMCTC의 장비 공급을 완료했고요. 현재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싱가포르 공장으로의 장비 공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발주가 나와서 내년 상반기에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해외 고객도 메모리 업체여서 산업의 설치 사이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고객 기반이 넓어지면서 매출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제품 다각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지난 4월이죠. 올 4월에 564억의 증자를 시행했습니다. 확보된 자금은 기존의 CCSS의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서 생산 시절 설비 투자에 사용할 목적인데 그동안 기술을 축적해온 잉크젯 기술 기반의 장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아직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 될지 확실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장비 및 소재 관련 기술로 인해서 적용 분야는 다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2공장도 올해 말에 완공되면서 STI 장비 공업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공업될 전망이고요. SK 하이닉스 역시도 신규 연대 공장인 M15 1단계 장비 공급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램용으로 또 중국이 건설 중인 이런 10공장 경우에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장비 공급이 안 될 계획을 써서 이 부분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실적 기준, 완전 지난해보다는 대폭 좀 매출은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매출 원가의 크폭 증가를 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30%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주가 수준은 PR 8.5배 수준인데 3년 평균 PR 10배 적용했을 때 12,000원대까지는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조건 공격적으로 제시하겠고요. 오늘 매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600원 하회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는 10,000원이고요. STI 우리는 종가에 공략을 합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 9,600원. 눈여겨봐 주시지요. 강정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